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진입니다. 네, 오늘 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s, 미국의 80위권 보딩 스쿨 소개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세인트 마크 스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마크 스쿨은요, 1865년도에 처음에 에피스코폴 보이 스쿨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교로 시작을 하다가 1977년도에 Southborough School for Girls라고 해서 여자 학교랑 통합을 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명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매사추세츠의 주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보스턴 기준으로 약한 서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학교 사이즈는 약한 360명이 조금 웃도는 학생들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보딩률은 약한 75%로 집계되고 있고, 국제 학생이 약 20%가 조금 안 되는 한19%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그 비율은 한 1대 6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전통적인 보딩스쿨, 영국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보딩스쿨에 이제 학년제를 쓰고 있어서, 뭐, 몇 그레이드라기보다는 이제 폼, 영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폼 4, 5, 6,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세미스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에, 한 5과목 최소 듣고, 수강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제로 이제 스케줄이 보통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동부 쪽에 명문 보딩 스쿨들은 이제 운동이 이제 스포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학교별 학교전 리그를 또 띕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경기가 많기 때문에 주 6일 수업으로 보통 스케줄이 많이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또 세인트 마크스가 그런 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학교가 그 우리나라 이제 KIS 제주하고 이제 자매결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KIS 제주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이제 매년 약 7명의 학생들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떠나는 학교고요. 학교가 이제 사실 그 AP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어드밴스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AP를 대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제 좀 다른 학교들과 좀 다르게 약간 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중요 교과목,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에 외국어가 이제 각각 고른 분포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게이 학교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 디플로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 프로그램이 이제 뭐 2, 30개 이렇게 되는데, 세인트 마크스는 이제 아트 프로그램도 이제 17개 정도로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조금 그렇게 막 다양하게 갖춘 학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제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이제 20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은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네네. 뭐, 이공계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인트 마크스를 좀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에서 또 인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수업 구성도 사실은 하루에 이제 수업을 이제 보통 5개 이렇게 이제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업이 그 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분 수업 있고, 그다음에 45분 수업 있고, 그다음에 80분 수업 있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45분 수업 있고, 그다음에 80분 수업 있는. 손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 학생들한테는 이제 사실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기 좋은 그런 수업 테이블 구성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네네. 세인트 마크스의 이제 특징 프로그램을 좀 짚어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Saint Mark Satur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은 하프 수업을 하고 이제 리그 뛰러 가고 또그 나머지 하프를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또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 자체가 이 Saint Mark Saturday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 좀 자기주도적으로 self-paced를 좀 잘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교육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로 또
카운슬러와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짤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언 텀이라고 하는데 세인트 막스의 약간 그 마스코트가 이제 사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서 이제 라이언 텀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언 텀은 보통 이제 3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약간 인턴십 개념의 이런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더 리서치를 하고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걸더 깊게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학교 밖에서 더 경험을 통해서 또 물론 이제 faculty나 선생님들 이제 지도하에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science 관련된 이 STEM 프로그램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STEM fellowship이라고 해서 이 STEM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멘토링에 관련 이제 같이 접합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history fellowship이라고 해서 약간 이건 문과에 관련된 건데 이제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사이언스와 이제 같이 같은 컨셉으로 관련된 이제 멘토링이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수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istory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presentation도 이런 fellow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presentation해서 이제 학점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막스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 고등학교 하이스쿨 디플로마가 이제 두 가지의 좀 스페셜한 디플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클래시컬 디플로마라고 해서요. 이제 일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위해서 이제 수강을 하는데 그릭하고 그릭은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 언어에 관련된 거고 라틴 그리고 이제 시니어 프로젝트 요세 개를 포함해서 고등학교의 졸업 요건을 맞추게 되면 클래식 디플로마를 수여할 수 있는 캔디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글로벌 디플로마라고 해서 이 글로벌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디플로마의 이제 자격 요건을 맞춘 후보자들, 캔디데이트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무슨 코스를 듣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무엇에 대해 정보 공유 및 이런 부분을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캡스톤 프로젝트까지 졸업 프로젝트까지 이제 다 서로 이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 글로벌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면 이제 글로벌 디플로마를 수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그 스포츠 또한 이제 발달돼 있는데 이제 보통 졸업 기준이랄까요? 졸업 그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놀랄 정도로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선수 영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인트 막스는 이제 스포츠 팀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굉장히 강세고. 심지어 이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이제 2년 연속으로 해서 뉴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한 스포츠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스포츠는 사실 그 옆에 있는 이제 학교 그로튼 스쿨이랑 그 라이벌 리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라이벌 리그가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간 라이벌 리그로 등재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역시 보딩 스쿨 중에서 명문하면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인트 막스 이 명문학교, 대학교 어디 갔는지에 대한 그 college matriculation list에 관련돼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느 학교는 이제 제일 최근에 간 리스트를 공개를 하는데 세인트 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년치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 그중에 이제 3명 이상 인롤한 그 등록한 다녔거나 이제 다닌 거죠. 그 학교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 아이비 위주로 보면은 이제 브라운이 있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도 있고 쿠넬 뭐 다트머스 가다 3명 이상이 진학을 했고요. 예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일이 3명 이상 진학한 리스트에 없었기 때문에. 3명 이상 진학한 그 리스트를 보면은, 아, 매년 아이비리그에 최소 5명 이상은 보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그 3명 통계 중에서는 이제 윌리엄스 컬리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리버스 컬리지 넘버 원이죠. 예, 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주역 내에 있는 리버스 컬리지도 많이 가요. 그래서 학교 진학은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아이비리그 수치적으로 보기에는 약 5에서 10% 정도가 아이비리그 빠진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잘 명문 네, 학교들이 수용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가 ACT 평균 점수가 31점이에요. 31점이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SAT 평균은 이제 1363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탑20 내에 있는 학교들과 이제 비슷한데, 사실 이제 뭐탑20 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견주어도 사실 저는 뭐 뒤처지지 뒤 않는다. 에 그렇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명문 학교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세인트 마크스 스쿨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미국 보딩 스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